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내부에서는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선거와 관련된 기관들의 동향에 정통한 한 인물이 의미심장한 지적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고 고발사건으로 자칫하면 자신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검찰이 직면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똥바가지를 다 덮어쓰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일선 검사들 가운데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뇌부의 걱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과 내용이 다릅니다. 지난 8월 5일 날 주요 일간지들은 문 대통령이 조혜주 상임위원에게 내년 1월까지 임기를 지켜달라고 했다는 그런 사표 반려 소식을 전합니다. 주요 일간지들은 7월 중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사표 제출을 마치 스스로 용태한 사건으로 그렇게 간주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자신의 사퇴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터져나올 갖가지 잡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던진 것은 그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의 고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고충과 고민이 반영된 것이 바로 지난 8월 5일 날 청와대발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사표 반려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3일 날 황교안 전 당대표이자 대권 후보의 4.15 부정선거 공개 진단과 그리고 특검 촉구 기자회견 개최는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그런 진영에게는 분기점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7월 15일 날 조혜주 상임위원 고발 사건에 대한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이어서 8월 10일 날 인천지검이 지난해 4월 15일 날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을 지역구에 민경욱 후보에 의해 제기된 공인 위조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7월 26일 날 인천지방검찰청에 문재인, 이해찬, 이낙영, 윤호중, 양정철, 조혜주 등을 공인 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연수 을 지역구 재검표장에서 나타난 투표지 가운데서 최소 1000장 이상이 투표 관리관란에 위조된 가짜 도장이 날인되었고, 이것은 집권 세력 최고위층의 개입 없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보름 정도 만에 학예 휴가 기간을 고려하면 거의 적시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속한 8월 10일 날 1시 30분에 고소인인 민경욱 전 의원을 불러서 진술을 청취함으로 수사에 이례적인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각종 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이 책임의 전부를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는 여전히 부정선거에 입을 다물고 있는 쪽에 선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달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 황교안, 안상수, 장기표, 박찬주, 심동호 보호부들이 부정선거 진상규명 입장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8월 6일 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자 전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은 국민의힘 예비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척결해야 될 대상이라면서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겠다는 참전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4.15 부정선거에 대한 대부분의 검증조서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가장 큰 고민은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그들이 사용한 방법과 구체적인 증거물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실을 덮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실의 축적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고민거리를 안겨다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은 도저히 조혜주 상임위원 이외에는 이 난국을 수습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결국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멀리 보면은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을 우선 꺼야 하는 그런 다급함이 조혜주 상임위원 사표 반려에 담겨 있는 대통령의 의중이자
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선거를 까발리는 척과 이를 끝까지 덮으려는 척의 긴장과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완전히 덮어버리기에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대규모의 조작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그런 조작 규모와 또 조작의 양이 증거물로서 하나하나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은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